쇼미더머니 1차 예선에서 10년도 더 된 벌스를 하셨어요. 네.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 제가 음악을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음악을 쉬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 준비된 벌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쇼미를 애초에 나갈 거 목표로 해가지고 뭐 1년 전 혹은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망설였었어요. 진짜 나가는 데까지는 용기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분명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요. 저에게 가장 익숙한 걸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차는 그래서 제가 10년도 더 된 벌스였어요. 원래 잘하던 거 했는데 통과가 된 거잖아요. 예. 2차 예선 때, 네. 뭐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이제 좀 잊을 법한 한데, 굳이 이제 과략근의 아홉사라는 표현을 언급한 이유는 뭐, 이건 사실 뭐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런 워딩을 네.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제가 뭐냐면 제가 일부러 과략근의 아홉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면은 제 스스로 약간 자해적인 약간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저를 낮추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 낮추고 예, 저에 대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또 자의적인 약간 그런 걸 함으로써 근데 그걸 너무 무겁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위트 있게 표현하는 게 무겁지 않게 제가 말의 포문, 사과의 포문을 여는 데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 그 표현을 쓴 거지 절대 남들한테 저 과략근의 마법사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미친놈도 아니고 누가 그러면 정신 나간 아니 정신 나갔다 아니고 자기 잘못 갖고 장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불러달라고 솔직히 저도 남들이 그러면 기분 나빠요. 이게 사실 10년 전에 그 사건 터질 때 달렸던 악플들이에요. 악플을 제가 일부러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걸 갖다 무겁지 않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편집이 마치 그걸 갖고 제가 장난치는 약간 미친놈처럼 나왔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한테 저를 과략근의 마법사를 불러달라고 놀려달라고 저 미친놈 아니면 저도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의도예요. 안 부를게요. 하지마. 안 부를게요. 리듬의 마법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거 JK와 비지만 패스를 눌렀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비난이 엄청나게 빵 터졌고요. 네. 쇼미더머니 6의 2화는 이거가 내용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논란이 나서 타이거 JK님이 또 이제 사과의 글을 올렸고 이제 또 디기리 씨도 사과의 글을 올리면서 인맥 힙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올드 뭐 꼰대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요거로 나왔습니다. 당신 심정이 어땠죠? 본격적으로 2차 얘기하자면 2차 때는 솔직히 제가 많이 못했어요. 줄기가 미흡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좀 저 스스로도 너무 실망스러운 무대라서 아 제이키 형한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근데 제이키 형은 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저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제이키 형한테 또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분도 너무 죄송스러웠고요. 저 역시도 아 2차 때 내가 해도 정말 실망스러운 무대였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가서 논란이 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사실 좀 되게 조마조마한 등명 방송 나오면 논란이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한다 이렇게 보냈던